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삼성 SDI 시간이고요.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진짜 하루가 멀다 하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빠지는 거에는 면역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더 그러니까 어떠한 구간까지 가야 끝이 나는지 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난이도가 또 하루 지나면은 또 올라가고 또 하루 지나면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. 그 와중에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죠. 이런 게 문제죠 사실. 오늘 SDI도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려운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어제는 SDI가 많이 올랐죠.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상승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. 어제는 또 지수가 좋은 날이었죠. 그리고 또 심지어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후에 지금 금리 인상이 뭐 속도가 빠르다 혹은 금리 인상이 과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벌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지금 이제 금리 한 번 올렸거든요. 금리 한 번 올렸는데 벌써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주나 뭐 성장주들 이런 종목들이 나스닥의 반등을 많이 끌어냈습니다.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종목도 올랐고 물론 다른 섹터들은 파란불이 많이 나왔습니다. 파란불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구글이나 뭐 애플 이런 쪽 기술주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고 반등이 세게 나왔죠.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어제 많이 못 올랐죠. 그리고 삼성 SDI 어제 많이 올랐죠. 근데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양봉이 나오고 SDI는 음봉이 나왔습니다. 수급을 두 종목을 같이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SDI는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. 금투 쪽에서 매도 많이 나왔고 연기금이 또 매도를 했고요. 기타 법인이야 뭐 수치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고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물량이 넘어갔고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.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쵸.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은 오늘 여기에선 또 기관이 가가지고 주가를 올려줬습니다. 특히 여기 연기금 64,000 찍혀있는데 저점 부근이었거든요. 저점 부근이 있었고 나의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압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기관에서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건지 지금 SDI는 사실 어제 6% 올렸기 때문에 오늘 뭐 3% 정도까지는 뺄 수 있겠죠. 그래서 SDI는 약간 좀 방치한 느낌. 그렇다고 많이 팔지도 않았거든요. 약간 방치의 느낌이 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간 간당간당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기 가서 또 한번 오늘 올려주고 그냥 딱 두 종목만 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.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나 이제 정유 쪽 이 섹터랑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쪽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거의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2차전지 종목들은 뭐 종목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혹은 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이 기관의 수급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SDI 빠지고 LG에너지 솔루션 올라가네 이거 볼 때도 오늘 그냥 하루 예쉬고 오늘 LG에너지 올리고 이게 두 개가 앞으로 같이 올라가는 날이 얼마나 될지 만약에 어제 그 테슬라 혹은 미국 시장의 기조에 맞춰가지고 오늘 포지션을 잡았다고 하면은 차라리 둘 다 조금이라도 올려줬겠죠. 뭐 1% 1%든 뭐 2% 2%든 혹은 뭐 1% 2%든 어쨌든 간에 두쪽 다 자금이 들어왔어야 맞는 건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해석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혹은 뭐 단순하게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위쪽이 또 다시 한번 저항 라인으로 작용이 돼서 뭐 맞고 떨어졌다거나 근데 요즘 시장에 뭐 지지 저항 이런 거 큰 의미 없거든요. 큰 의미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기술적으로만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추가 이탈이 나오지 말아야 될 구간에서 양봉을 세게 보여줬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에 그냥 집중 투자해서 시간을 벌어놓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
기관의 매도가 한번 잡히면은 굉장히 좀 무자비하게 시장 전방위적으로 매도를 자기네들이 샀던 거를 그냥 팔고 있거든요. 손익 구간이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유추가 불가능합니다만 대략적인 구간 정도는 잡을 수 있거든요. 그렇다고 했을 때도 자기들이 약간의 뭐 물론 위에서부터 팔아왔기 때문에 위에서 플러스된 부분도 있겠죠. 다만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도 종목들 비중을 확 줄이고 있다. 비중을 줄이고 있다. 아주 그냥 폭탄급으로도 던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. 자금이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기관 쪽에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운용할 자금을 줄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 과정에서 이 매도량이 당연히 줄이고 있으니까 많이 나올 거고 또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고 나서 아마 일부분을 다시 시장에 집어넣고 있겠죠. 이런 게 몇 개 보이긴 합니다. 섹터가 이거는 기관의 자금이 이동하는 것 같다 하는데 요 지금 이 2차전지에서의 포지션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. 보통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인플레 국면이 오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끝나고 뭐 경기 침체 이런 국면이 왔을 때 대부분 약간 좀 독점할 수 있는 기술주들, 그러니까 독점의 힘을 좀 가지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,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카카오 같은 독점 기업 네이버나 이런 애들이 오히려 성장주 약세 국면인 요 시기에서 금리 인상이 되는 성장주가 약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시장에서 오히려 강세를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. 원자재 압박 이슈 이런 것도 없고 사실 기업적인 사업 환경에서 봤을 때 현재 그런 이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이러한 종목들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매출이나 그 다음에 뭐 투자 여건이나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리스크들이 있겠죠.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 돈은 들어와야 되긴 하거든요. 그럴 때 뭐 바이오나 혹은 약간 독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돈이 쏠리는 측면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. 과거 시기에. 근데 아직까지 뭐 카카오도 지금 사실 이틀 오른 거기 때문에 누가 그러한 수혜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전지에서도 분명히 배터리 완성 기업에서도 그런 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. 삼성 SDI가 물론 점유율상으로는 독점의 구조를 가질 수 없는 종목은 맞습니다. 지금 점유율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만 성장성이나 뭐 실적이나 뭐 현재 회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크게 불리한 건 없거든요.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사업들은 어쨌든 간에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는 거고 2차전지 사업은 시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계속해서 이 내연기관의 차를 전기차로 바꿔나가는 그 과정에 아직도 저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LG 엔솔이랑 삼성 SDI랑 계속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. 누가 좀 살아남을지. 요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조금 그냥 방관자의 포지션에 있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한번 매도하고 근데 기관 쪽에서 아마 이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향방이 많이 갈릴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요거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라운드 피겨 구간을 위주로 봐야겠죠. 50만원 구간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55만원 구간 상방으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55만원을 얼마나 빨리 찍어주느냐 혹은 50만원을 이탈하는 그 하방의 압력으로부터 누가 버티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. 이런 것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저가 부근에서 누가 매수해 주는지 이런 구간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저 또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객관적인 데이터 위주로 드리고 싶습니다만 최근 이틀 혹은 이번 주는 아직 섣부르게 어떠한 방향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사실 저보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. 지금 환율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포트를 변화시켜 나갈지 기관에서 그리고 어느 쪽을 또 좋게 보고 어느 쪽을 나쁘게 보고 해서 지금의 또 포지션을 얼마나 또 빨리 바꿀지 이것도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두 달, 세 달 연속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없거든요. 이제는 진짜 없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또 풀매수했다가 오늘은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매도도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는 최대한 그냥 지탱해주는 거 버텨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어떤 기술적 분석의 의미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.
그냥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건데, 기술적인 분석을 하려면은 수급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, 요것도 지금 아직은 어떤 해석을 할 만한 표본이 좀 부족하다. 예,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. 네이버에 허브교재TV 검색하셔서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문의 주시면은 조금 더 요즘 시장에 대응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